그렇죠. 지금 실 제품이면서 이거는 포장 상태인가 봐요. 그렇죠. 아, 이거는 이제 실제 제품이고. 네. 네. 일단 말 그대로 화재 대피 마스크입니다. 화재 대피 마스크고 저희 이제 SG 생활 안전이 5월 2일 날 이제 기사 내면서 이제 신제품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화재 났을 때 긴급 대피하는 용이고요. 그 긴급 대피하는 용 이외에 그다음에 그 초기 이제 불이 났을 때 이 화재 대피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초기 불이 난 걸 또 끌 수 있는 용도도 또 브러스로 또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뭐 기본 뭐 일산화탄소 브러스 뭐 여러 가지 독성 같은 물질은 다 걸러지고요. 그 다음에 이 렌즈 같은 경우는 800도 가연성으로 다 테스트 완료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불이 났을 때는 이 안면부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시면 뭐 별 문제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80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원단 부분도 다 난연 테스트 다 완료된 상태고요. 그리고 인증은 저희 케이스 인증 다 완료된 상태고요. 그다음에 예, 이건 이제 식별할 수 있게 어두운 곳에 식별할 수 있게 이제 아. 좀 이제 밝게 빛나는 거죠. 아, 야광. 예, 야광 밝게 빛나는 용도고. 그리고 저희 이제 제품 특징은 일단 이지캡 오픈이라는 그런 또 컨셉이 있습니다. 어쨌든 화재 대피 마스크는 빨리 이제 포장을 뜯고 빨리 쓰고 빨리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절취선을 뜯으면 바로 이런 부분이 다 오픈이 됩니다. 자동으로 오픈이 돼서 따로 이제 할 것 없이 그냥 뒤로 디비저 써서 이렇게 써서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바로 쓰시면 이제 그 바로 쓰시고 이제 도망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예,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국내는 이제 KS 인증 받은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. 저희 SG 생활 안전하고 예, 두 군데고 그 나머지는 다 인증이 없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의 깊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뭐 다른 제품들은 없나요? 다른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방진 방독 마스크입니다. 그리고 그 방독 마스크의 이제 전면형 그 주로 이제 큰 현장이나 그런 데 이제 전면을 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송기 마스크 그 관련된 정화통 필터 그다음에 일반 방독면 이거는 이제 민방위용입니다. 민방위용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안면부 여가식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MBR 장갑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갑자기 이쪽 지금 산소통이 달리는 건가요? 예예 예, 맞습니다. 아, 이게 산소통 달리는 예. 거예요. 정화통이죠. 아, 정화통이라고. 아, 가스 정화. 예예 아, 예. 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. 아, 산소통이야. 예. 산소통은 없는 거네요. 예, 산소통은 없고 이게 어쨌든 그 유독 물질. 예, 유독 물질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, 예 따로 산소통이 필요 없는. 그래서 이걸 정화통입니다. 정화통. 아, 그러네. 예. 오히려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좋겠네. 그렇죠. 그죠. 예.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은 15분입니다. 15분. 아, 사용 예. 시간. 보통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5분 안에 연기가 다 퍼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5분 충분한 15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고 예, 탈 수 있고요. 보통 화재 났을 때 이제 연기로 죽는 확률이 거의 68%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렇게 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화재 대피 마스크를 쓰고 이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